페이퍼 드핏을 잘 활용할 수 있는 팁을 하나 더 드리자면, 안녕하세요, 호우씨입니다. 저는 보통 옷을 입을 때 바지를 먼저 고르고 그 다음에 뭐 상의나 아우터, 신발을 고르듯이 바지를 가장 우선순위로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요. 덧붙여서 말하자면 저도 학생 때는 제 스타일에 맞는 바지 한 두세 가지 정도를 계속 돌려 입었을 만큼 자기 스타일에 맞는 바지를 찾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이렇게 바지 핏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바지의 핏을 나눠보자면 슬림 핏, 테이퍼드 핏, 레귤러 핏, 와이드 핏 등등 여러 가지로 좀 나눌 수 있겠죠. 제 개인적으로는요, 요즘 많은 브랜드들에서 선보이고 있고 또한 많은 분들이 찾는 핏은 테이퍼드 핏과 와이드 핏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테이퍼드 핏과 와이드 핏 둘 중에 내 스타일에는 뭐가 어울릴까라는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지 핏 한번 봐볼까요? 디자인에 따라서 물론 달라지겠지만 바지 핏에만 포커스를 둬서 조금 말해보자면은 와이드 하면은 캐주얼해 보이고 슬림 하면은 포멀해 보일 수가 있죠. 이 개념을 일단 머릿속에 집어넣으셨으면 좋겠고요. 일단은 먼저 테이퍼드 핏 팬츠에 대해서 조금 말해보려고 해요. 테이퍼드 핏 팬츠는 허리부터 허벅지까지는 여유롭게 떨어지다가 무릎 밑으로 갈수록 폭이 좁아지는 형태를 말하는데요. 제 개인적으로는요, 와이드 팬츠보다는 테이퍼드 핏 팬츠가 상대적으로 유행에 휘둘리지는 않고 활용도도 조금 더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를 제가 지금까지 옷을 입어온 경험을 토대로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상의를 저스트 핏으로 입어도 오버사이즈드로 입어도 웬만하면 다 잘 어울리는 게 테이퍼드 핏 팬츠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디자인을 제외한 핏의 관점에서만 생각을 해본다면 포멀과 캐주얼의 중간 지점에 있는 팬츠가 바로 테이퍼드 핏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조금 더 범용성이 좋다고 느껴집니다. 테이퍼드 핏이라는 좀 하나의 틀을 기반으로 디자인에 따른 연출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보자면 솔리드 팬츠와 패턴 있는 팬츠로 나눠서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사실 연출에는 뭐 수백 가지의 연출이 나올 수 있고 정답은 없지만 기본적으로 알아두면 좋은 전체적인 룩을 조금 밸런스 있고 완성도 있게 입을 수 있는 방법은, 솔리드 팬츠를 입을 땐 상의의 실루엣이 독특하다든지 패턴이 있는 제품을 입는다면 룩의 위트를 줄 수 있고요, 패턴이 있는 팬츠를 입을 땐 상의는 솔리드 패턴의 제품으로 레이어드의 매력을 더하면 하의에만 포인트를 줄 수도 있으면서 레이어드를 활용해서 테크닉적인 모습도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정리를 해드리자면요, 기본적인 공식은 상의에 만약에 패턴 플레이를 하면은 하의는 솔리드 패턴으로, 하의의 패턴 플레이를 하면은 상의는 솔리드 패턴으로, 이런 기본 틀을 기반으로 본인의 스타일에 맞게 연출을 하시면 됩니다. 이는 사실 뭐 테이퍼드 핏 팬츠뿐만 아니라 어떠한 팬츠든지 활용을 다 가능하는 방법이니 옷 입는 게 조금 어려우신 분들이라면 이 기본적인 틀은 알아두시면 충분히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덧붙여서 테이퍼드 핏을 잘 활용할 수 있는 팁을 하나 더 드리자면, 주로 와이드 팬츠를 입으셨던 분들이라면 테이퍼드 핏 팬츠가 조금 어색하고 불편해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러시는 분들은 테이퍼드 핏 팬츠를 입으실 때는 한 사이즈 정도 업을 해서 입으시면 조금 더 편하고 자연스럽게 입으실 수 있으니 이런 팁들도 알고 계시면 충분히 괜찮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은요, 와이드 팬츠인데요. 원단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와이드 팬츠의 가장 큰 특징은 핏이 여유롭기 때문에 활동성이 편하다는 장점이 있죠. 또한 앞서 말했듯이 디자인을 제외한 핏의 관점에서만 따져본다면 전혀 포멀하지 않는 캐주얼의 포지션이죠. 와이드 팬츠를 연출할 때 팁을 드리자면, 제 개인적으로는 상의를 조금 딱맞게 입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여유롭게 입는 게 와이드 팬츠를 조금 더 쉽게 연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테이퍼드 핏의 연출을 알려드릴 때는 제가 디자인의 관점에서 알려드렸지만 와이드 팬츠 같은 경우에는 제가 디자인 말고 기장에 따라서 한번 나눠볼게요. 기장이 긴 와이드 팬츠와 발등까지 조금 딱 떨어지는 기장의 와이드 팬츠. 저는 와이드 팬츠를 활용할 때 신발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기장이 긴 와이드 팬츠는 제 개인적으로는 스니커즈 운동화를 활용하는 게 가장 잘 어울린다고 생각을 해요. 팬츠의 기장이 길어서 캐주얼한데 운동화나 스니커즈를 통해서 조금 더 캐주얼함을 부각시키면서 룩을 연출할 수 있다고 할까요? 발등을 살짝 덮는 기장은 제 개인적으로는 긴 기장보다 조금 더
범용성이 좋다고 생각을 해요. 스니커즈, 운동화, 캐주얼 구두 다 잘 어울린다고 느껴지고요. 더비 슈즈를 가지고 연출을 해도 쉽게 연출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캐주얼 구두라고 하셨는데 로퍼도 잘 어울리나요? 이에 대해서 제가 지금까지 옷을 입어온 경험을 토대로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금방 연출을 보여줄 때 조금은 가볍고 부드럽게 흐르는 원단으로 만들어진 팬츠를 입고 보여드렸는데, 로퍼를 신으실 때는 조금 찰랑찰랑하고 부드럽게 흐르는 원단보다는 제 개인적으로는 조금은 실루엣이 잡힐 수 있는 데님이나 탄탄한 코튼이나 울 같은 원단들로 만들어진 와이드 팬츠를 활용하면 로퍼를 조금 더 쉽게 활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리를 해드리자면요, 오늘 제가 말씀드렸듯이 테이퍼드 핏 팬츠와 와이드 팬츠 각각의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각 특성을 잘 고려해서 내 스타일에 맞는 팬츠를 선택하셔서 연출을 하시면 충분히 팬츠의 핏에 따라서 활용을 잘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옷을 입기를 어려워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연출적인 팁을 알려드린 것 뿐이지 앞서 말했듯이 연출에는 정답이 없고요. 자유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본인이 입고 싶은 대로 옷을 입고 오늘 알려드린 거는 참고 정도만 해주시면 조금 더 옷을 잘 즐기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치고요.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댓글 꼭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